여기까지 완료가 됐으면은 이제 변속기 캘리브레이션을 한번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속기 캘리브레이션 작업은 뭐냐면은 이 모터 4개의 돌아가는 회전 시점, 그러니까 싱크를 맞춰주는 겁니다. 이 변속기 캘리브레이션이 제대로 안돼 있으면은 싱크가 안 맞아서 모터 4개가 조금씩 따로 돌 수도 있기 때문에 변속기 캘리브레이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변속기 캘리를 하기 위해서 배터리를 빼고 그리고 USB도 해제를 합니다. 이러면은 기체 쪽에 전원이 완전히 꺼지게 되는 거죠. 자, 기체 쪽에 이렇게 전원을 완전히 끈 상태에서 조종기는 켜져 있어야 됩니다. 조종기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스로틀 스틱을 제일 위로 올립니다. 스로틀 스틱을 제일 위로 올린 상태에서 기체에 배터리를 연결을 합니다. 디리릭 소리 들리고 조금 더 기다립니다. 이렇게 띠리릭 소리가 한 번 더 들리고 나면은 이제 배터리를 뺍니다. 배터리를 빼시고 스로틀 스틱은 아직 위로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다시 배터리를 연결하겠습니다. 아직도 스로틀 스틱은 올라가 있습니다. 자, 이 소리가 들리면은 하이점이 잡힌 거고요. 이제 스로틀 스틱을 제일 밑으로 내립니다. 이러면은 로우점, 그러니까 스로틀 스틱이 제일 밑으로 내려가 있다라는 걸 인식을 한 겁니다. 자, 이제 스로틀 스틱을 위로 올려보면은 모터가 바로 돌아갑니다. 프로펠러는 절대 빼놓으셔야 됩니다. 위험하니까요. 모터가 돌아가는 거를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변속기 캘리브레이션 모드에 있기 때문에 스로틀을 올리기만 해도 모터가 돌아가는 겁니다. 원래 정상적인 상태라면은 스로틀을 올린다고 모터가 돌아가진 않습니다. 시동을 걸어야 모터가 돌아가죠. 자, 이렇게 모터를 돌려보면서 모터 돌아가는 회전 방향이 맞는지를 체크를 합니다. 여기 오른쪽 위에 있는 모터는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려보면서 현재 모터가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맞은편에 있는 이 모터도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야 되고요. 이 모터는 시계 방향으로 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맞은편에 있는 이 모터도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야 됩니다. 회전 방향이 맞는지 체크를 하시고 혹시 회전 방향이 안 맞다면은 반대로 돌고 있다면은 모터와 변속기를 연결하는 세 가닥의 전선 중에 아무거나 두 개의 전선을 납땜해 놓은 것을 떼서 서로 바꿔서 다시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세 가닥 중에 임의의 두 가닥의 전선을 서로 바꿔서 다시 연결하시면은 회전 방향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회전 방향을 다 맞춰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방향이 맞습니다. 자, 변속기 캘리브레이션도 완료가 됐고요. 이제 배터리를 연결을 해제를 합니다. 자, 그리고 다시 USB를 연결을 하겠습니다. USB를 꽂겠습니다. USB를 꽂고 배터리도 연결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연결 버튼을 눌러서 미션 플래너에 연결을 합니다. 자, 이제 모든 셋업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시동을 걸면 시동이 걸려야 됩니다. 시동이 걸리는지 테스트를 해볼 건데, 자, 조종기의 모드 스위치, 아까 요 3단짜리 스위치의 모드를 우리가 할당을 했었죠. 요 모드 스위치를 이렇게 움직여 보면은 저렇게 저 로이터 모드, 알토 홀드 모드, 스테빌라이즈 모드 이런 식으로 모드가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이터 모드에서는 현재 상태에서는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로이터 모드는 GPS 모드인데 실내에서는 GPS가 안 잡히기 때문에 에러가 나면서 시동이 걸리지 않을 겁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제일 밑으로 내려서 스테빌라이즈 모드에서 먼저 시동을 한번 걸어볼 거예요. 그런데 지금 화면상에 빨갛게 메시지가 나오고 있죠. 프리암, 프리암이라고 뜨는 거는 아밍하기 전에, 그러니까 시동을 걸기 전에 현재의 상태를 해결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프리암 오른쪽에 나오는 저 메시지 내용, 배터리 1 below minimum arming voltage, 배터리 전압이 너무 낮다는 얘기죠. 제가 지금 배터리 충전을 안 해놔서 그런 건데 배터리를 충전을 좀 해서 다시 시도를 해 볼게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메시지가 나오면은 프리암 오른쪽에 나오는 이 메시지 내용을 구글에다가 검색을 해봅니다. 검색을 해보면은 이 메시지가 무슨 내용인지,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하면 되는지 그런 내용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메시지 내용을 항상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배터리를 교체를 하고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터리를 다른 걸로 교체를 했고요. 지금 보시면은 아까 전에 프리암 해가지고 배터리 전압이 모자라다라는 메시지는 사라졌고 현재 배터리 전압이 11.98V라고 떠 있네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시동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시동을 걸기 위해서는 스로틀이 일단 맨 밑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자, 자기가 혹시 스로틀 스틱이 텐션이 있어서 이렇게 자동으로 돌아오는 스틱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북을 강제로 제일 밑으로 내려야 됩니다. 스로틀 스틱을 제일 밑으로 내린 상태에서 러더를 오른쪽으로 끝까지 밀고 있으면 됩니다. 그럼 화면상에 잠시 기다리시면 암드라고 뜨고요. 암드라고 뜨고 모터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돌아가죠? 이제 스로틀 스틱을 올려보면은 이렇게 모터가 돌아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시동을 끄기 위해서는 러더 스틱을 스로틀 제일 밑으로 내린 상태에서 러더를 왼쪽으로 제끼면 됩니다. 그러면은 디스암드라고 뜨면서 시동이 꺼지고 모터도 꺼지게 됩니다. 만약에 오른쪽으로 이렇게 했는데 암드가 안 된다면은 이렇게 암드가 안 된다면은 뭐라 뭐라 메시지가 뜰 겁니다. 뭐 때문에 암드가 안 된다. 그 메시지가 만약에 잠깐만 뜨고 사라져서 이 메시지가 뭔지 잘 모르겠다라면은 화면 밑에 보시면은 메시지 항목이 있습니다. 메시지 항목에 보시면은 제일 처음에 USB를 연결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여기 화면상에 나왔던 모든 메시지 내용들이 차근차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저 배터리 1번 전압이 모자랐다라는 그 내용도 여기에 나와 있죠. 이런 식으로 모든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이걸 보시고 마찬가지로 구글에서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뭐 때문에 시동이 안 걸리는지 검색을 해서 확인을 해서 해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예 아무 메시지도 안 나온다 그러면은 요게 지금 러더를 오른쪽으로 밀고 있다는, 그러니까 시동을 걸고 있다는 행위 자체를 얘가 인지를 못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설정에서 무선 조정 보정에 들어가셔서 요게 지금 제대로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세요. 요게 스로틀이 밑으로 내려가 있어야 되고 스로틀이 밑으로 내려가 있어야 되고 요를 오른쪽으로 밀면은 요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저렇게 움직여야 됩니다. 저게 제대로 안 되고 있으면은 시동이 안 걸립니다. 자 이제 요거 배터리 보정을 다시 한번 더 할 겁니다. 시동이 걸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동을 걸고 배터리 보정을 할 거예요. 자 배터리 전압을 보기 위해서 요 전압 체크기를 다시 연결을 했고요. 다시 화면상에서도 배터리 감시자 쪽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보시면은 11.98V라고 돼 있고 여기는 11.90V라고 인지를 하고 있어요. 아까 전에 제가 맞춰놨는데 잘 안 맞죠? 원래 그렇게 정밀하게 잘 맞진 않습니다. 아날로그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딱 맞진 않습니다. 자, 시동을 한번 걸어 볼게요. 시동을 걸고 자, 모터가 돌아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스로틀을 올립니다. 스로틀을 최대한 올립니다. 스로틀을 올리면은 이렇게 전압이 떨어집니다. 11.83V까지 떨어졌죠. 자 그런데 화면상에는 11.72V, 71V 이렇게 나와있네요. 그 전압이 서로 안 맞기 때문에 이렇게 모터가 돌아가고 있을 때 전압을 다시 한번 여기다가 적어줍니다. 11.78, 76, 76, 77 왔다갔다 하죠. 적어주고 나서 다른데 한번 클릭해주시면은 방금 적은 전압으로 맞춰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다시 스로틀을 내리고 시동을 끕니다. 시동을 꺼보면은 또 11.86V인데 즉도 11.87V 거의 얼추 맞죠. 네, 이 정도면은 잘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아주 정확하게 맞추려고 노력은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아주 정확하게 맞춰봤자 모터가 부하를 받아서 배터리 쪽에 부하를 받으면 전압이 또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아주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기 때문에 모터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전압을 맞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원래 더 정확하게 맞추시려면 모터에 프로펠러까지 꽂아가지고 그렇게 돌리면서 맞추는 게 제일 좋은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그냥 프로펠러가 없는 상태에서 모터를 돌리면서 배터리 전압을 맞췄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은 이제 좌측 하단에 이렇게 배터리 전압이 뜰 거고 이제는 날리다가 비행을 하다가 배터리 전압이 너무 많이 떨어지게 되면은 배터리 전압이 부족하다는 메시지가 뜨면서 물론 메시지가 화면상에 보이진 않겠죠. 왜냐면 USB를 빼놓을 거니까 날릴 때는 그렇게 기체가 자동으로 착륙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모든 세팅은 다 완료가 됐고 프로펠러를 꽂아서 실제로 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그 전에 마지막으로 화면을 보면서 기체의 장착이 자이로 방향이 맞는지 한번 더 확인을 해볼게요. 자, 기체를 앞쪽으로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왼쪽으로 기울이면은 지면은 오른쪽으로 저렇게 기울어져야 됩니다. 이거 반대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던데 내가 이 드론을 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드론을 타고 있는 상태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면은 수평선은 오른쪽으로 저렇게 기울어지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기울이면은 수평선은 왼쪽으로 저렇게 기울어지면은 맞는 거고요. 앞으로 기울이면은
땅바닥 쪽으로 이렇게 쳐다보게 되겠죠. 수평선이 위로 올라가겠죠. 그리고 위로 올리면은 수평선이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하게 되면은 위에 있는 저 그 나침반 표기 저 부분이 왼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죠. 오른쪽으로 기체를 돌리면은 나침반 표기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자, 이렇게 움직여야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안 움직이고 있다면은 제일 처음에 조립하실 때 기판을 기판 방향을 잘못 조립하신 거기 때문에 뜯어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판에 있는 화살표 방향이 이쪽으로 앞쪽으로 보게끔 제대로 설치가 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자, 모든 세팅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프로펠러를 체결을 해서 최종적으로 테스트 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종기 전원을 켜시고 스로틀 스틱이 제일 밑으로 내려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드 스위치는 스테빌라이즈 모드로 놓고요. 배터리를 연결합니다. 기체는 수평 상태로 놔두셔야 됩니다. 방금 띠리릭 소리 한번 났고요. 조금 더 기다려봅니다. 한번 더 났죠? 그리고 더 기다립니다. 요 소리까지가 나고 나면은 부팅이 완료가 된 겁니다. 이제 땅에 놓은 상태에서 프로펠러에 손 닿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기체가 뜨면 안 되니까 기체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러더 스틱을 오른쪽으로 밀어서 시동 걸리는지 확인해 봅니다. 오른쪽으로 한참 밀고 있어야 됩니다. 자, 시동이 걸리죠. 시동 걸리는 것만 확인하고 다시 시동 끕니다. 그리고 기체를 손으로 들고 시동을 걸 건데, 자, 프로펠러가 돌아가면서 내 손가락을 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손가락 치면은 병원 가야 됩니다. 조심하시고, 자, 기체를 최대한 수평으로 들고 시동을 거셔야 됩니다. 기체가 이렇게 삐딱하게 돼 있으면 원래 시동이 안 걸립니다. 기체를 수평으로 최대한 잡은 상태에서 꽉 잡으세요. 프로펠러가 돌아가면은 밑으로 바람이 나오기 때문에 기체가 뜨려고 힘이 발생을 합니다. 기체가 뜨면은 손에서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꽉 잡으시고 손 조심하셔야 됩니다. 시동을 걸어봅니다. 시동을 걸고 스로틀 스틱을 조금 올립니다. 약간 올려서 한 30% 정도까지 올려봅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기체가 방향이 맞게 움직이는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엘리베이터를 밀면은 앞으로 가는지, 네, 앞으로 가죠. 뒤로 당겨서 뒤로 오는지, 그리고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네, 러더도 마찬가지로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여보면서 기체가 맞게 움직이는지 확인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조종기는 가만히 놔둔 상태에서 기체를 내가 손으로 이렇게 움직여보면서 얘가 안 움직이려고 힘을 주고 있는지, 그러니까 얘가 강제로 이렇게 옆으로 누우면은 안 누우려고 그렇게 힘을 주면서 버티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할 때 자기가 안 누우려고 버텨야 됩니다. 만약에 설치가 잘못되어 있거나 방향이 잘못되어 있거나 하면은 얘가 버티지 않고 오히려 그쪽 방향으로 더 넘어가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뭔가 이제 설치가 잘못된 거기 때문에 뭐가 문제인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방금처럼 이렇게 기울였을 때 얘가 안 기울어지려고 막 버텨야 되는데 안 버티고 오히려 막 그쪽 방향으로 더 넘어가려고 한다면은 프로펠러가 반대로 체결이 돼 있거나 모터가 회전하는 방향이 안 맞거나 아니면은 납땜을 잘못해가지고 1,2,3,4 아까 제일 처음에 1편에서 보였던 S1,2,3,4 납땜하는 게 잘못됐거나 뭐 그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다시 잘 차근차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방금처럼 얘가 버티면서 잘 수평을 유지를 하려고 한다면은 모든 세팅은 완료가 된 거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동을 걸고 이제 스로틀을 올립니다. 잘 쓰죠?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스테빌라이즈 모드에서 모든 움직임이 다 정상이라는 게 확인이 됐으면은 이제 스위치를 중간으로 올려서 알트 홀드 모드로 놓습니다. 알트 홀드 모드에서는 스테빌라이즈 모드랑 조금 다르게 스로틀 스틱을 중간을 기준으로 해서 중간보다 높여야 드론이 뜹니다. 이 스로틀을 아무리 올리더라도 중간보다 낮으면 드론이 안 뜹니다. 그래서 중간보다 높이면 드론이 뜨고, 그리고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높이까지 올라왔으면은 이제 스틱을 중간으로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현재 높이를 유지를 하는 겁니다. 자, 그게 제대로 기능이 작동을 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시동을 걸고 중간보다 높게 올립니다.
그리고 로프트가 원하는 로프트까지 됐으면 스틱을 중간으로 누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움직여보면서 정상적으로 움직이는지 확인합니다. 자, 현재 상태에서 기체가 최대한 현재 위치를 잘 유지를 해야 되지만은 이게 지금 실내이기 때문에 실내에서는 GPS가 안 잡히기 때문에 약간씩 흘러다니는 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약간씩 흐를 수는 있어요. 그러면은 고정을 해서 잡아야 되겠죠. 그리고 고도 같은 경우도 현재 고도를 유지를 한다고 했지만 어차피 기압계라는 게 그렇게 정밀하지는 않기 때문에 현재 고도를 아주 정밀하게 유지를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약간씩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조정을 해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요까지 완료가 됐으면은 사실 기체의 모든 세팅 작업 다 완료가 된 거고요. 이제 로이터 모드에서 스위치를 제일 위로 올려서 로이터 모드를 놓고 밖에 나가서 날려보면은 GPS도 잡고 GPS가 잡히면은 공중에서 모든 손을 떼고 가만히 있어도 공중에서 현재 위치를 유지하고 잘 떠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요 기체 A 세팅은 전부 다 완료가 됐습니다. 해보시고 혹시 궁금하신 적이 있으시면은 샵으로 문의를 해주시면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